안녕하십니까. 경진일 A입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톱 550XP 마크2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보시겠습니다. 엔진톱을 조립해서 이동할 때에 날 보호를 해주는 바카바가 있습니다. 체인을 장착하는 가이드바가 있습니다. 체인 날이 있고요. 간단하게 손질할 수 있는 공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체인톱 본체가 있습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톱 550XP 마크2의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신 다음에는 브레이크를 해지해 주셔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해지하신 다음 플러그렌치 공구를 가지고 클러치 커버 바너트를 풀어서 커버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보호재는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가이드바를 바볼트에 걸어주시고 클러치 기어 쪽으로 바싹 밀어 주십시오. 다음 체인을 걸어 주시는데요. 체인 방향은 체인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위에서는 기계 바깥쪽으로 향하게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체인 기어 쪽에 체인을 거시고 가이드바 윗부분에 체인이 들어가게끔 장착해 주십시오. 다음, 체인이 아래쪽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가이드바를 기계 바깥쪽으로 잡아당겨 주십시오. 그런 다음, 클러치 커버를 덮는데요. 클러치 커버의 안쪽 핀과 가이드바의 구멍이 맞게끔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 클러치 커버를 덮습니다. 이 핀은 바깥쪽에 바 조절 레버를 일자 드라이브로 돌리시면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핀과 구멍이 맞게끔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 커버를 덮으시고 바너트를 살짝 조여주십시오. 그런 다음 체인 장력을 프로그렌치 공구 가지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체인이 어느 정도 팽팽해지면 가이드바를 살짝 들어주신 다음 플러그렌치로 바너트를 단단히
조여주시면 엔진턱 조립이 끝납니다. 550XP 마크2의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톱에는 마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 핸들에 가까운 쪽에는 체인 오일을 놓는 거고요. 뒤 핸들 쪽에 가까운 마개에는 2행정 엔진 오일이 혼합된 연료를 넣습니다. 먼저 체인 오일을 넣겠습니다. 체인 오일을 충분히 채워주신 다음 2행정 엔진 오일이 혼합된 연료를 연료 탱크에 넣어주십시오. 연료를 넣으신 다음에는 프라이 펌프를 다섯, 여섯 번 정도 눌러주셔서 펌프에 연료가 차게끔 해주십시오. 프라이 펌프에 연료가 채워진 다음 초크레바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위로 고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요. 오른발로 톱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주신 다음 시동줄을 3번 정도 당기는 동안에 시동이 걸렸다 꺼집니다. 예, 시동이 걸렸다 꺼졌습니다. 시동이 걸렸다 꺼지면 바로 초크를 내려주시고 두 번째 본시동을 걸어줍니다. 두 번째 본시동이 걸렸을 때에는 바로 악셀레바를 한번 잡았다 놓으신 다음 바로 브레이크를 해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엔진톱이 시동이 꺼집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톱 550XP 마크2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